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분야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 용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생활비하고 축의금. 자, 이런 것들도 과연 증여세가 과세가 될지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도움 말씀 주실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부동산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지금 채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알아볼 게 사실은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가끔 물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겁니다. 이 생활비하고 축의금 이런 것들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일부 뭐 사람들은 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 얼마를 주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뭐 이런 생활비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거 못 봤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우선은 법에는 비과세 대상은 맞아요. 아, 네. 비과세는 적혀 있는데, 근데 항상 애매한 표현 적혀 있죠. 사회통념상. 아, 애매합니다. 네. 아니, 그래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에는 결국은 이제 얼마 생활비가 누군가에겐 하루에 만 원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 하루에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누군가의 상식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 법이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예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로 내가 받았던 거 생활비잖아요. 네. 생활비는 사실은 약간 짧은 시간 이내에 소모되는,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저는 이거는 제가 봐도 자산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생활비라고 볼 수 없다, 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네, 어느 정도. 네. 그리고 부모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녀를 부양을 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주면 안 돼요. 아. 부양 의무는 부모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예 능력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조부모가 주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활비가. 아, 그건 괜찮은데,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일단 조부는 안 된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도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일시적으로 생활비로 큰 돈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비과세 중에 그것도 있어요. 등록비도 있거든요. 대학 등록비 같은 학비, 학업비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을 갔어요. 네. 근데 평균적인 요즘 이제 대학 등록금이 한 500만 원 선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500만 원인데 이걸 이제 8학기를 너가 다닐 테니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주겠다, 뭐 억대를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파고 들어보면 그거는 사실 등록비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용도로 뭔가 자녀에게 줬다거나 그런, 네,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배제하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통념상 주셔야 돼요. 네. 예규가 많진 않은데, 네, 가끔 나오는 예규가 뭐냐면 축의금으로 뭐 13억 받았다, 20억 받았다. 오우. 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걸려요. 아. 그리고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걸 축의금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게 날짜에 맞춰서 짜신 거예요, 이분들은. 아, 축의금인 것처럼. 아, 나도 받아봤으면. 근데 약간 사회통념상 너무 큰 금액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분이 뭐 대기업 사주여가지고 뭐,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참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 것만 가능해요, 축의금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신랑 신부 거는 별도로 받잖아요. 네네. 그러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 별도로 받는 것만 본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혼주 거예요. 아. 대부분 왜냐면 부모님의 결혼식처럼 우리나라 좀 돼 있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관례죠. 네. 보통 다 이제 부모님이 가져가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앞으로 온, 네, 것만 따로 이렇게 주시고 말씀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생활비를 받으면 이거를 생활비 목적으로 써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뭐 부를 축적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 줬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난 생활비니까 나 천만 원 다 썼어. 뭐 다 산 거 없어.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활비라는 게 그 사람마다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일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 썼던 내역을 결국은 본인이 좀 소명을 해야 되겠죠. 만약 천만 원을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됐든 뭐 클럽을 갔든 어디 갔든 다 쓰면 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을 샀다. 그러면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것도 자산 형태니까 재테크가 되거든요. 사실은 사회 통념상 익혀져 있는 어떤 자산 형태니까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다 쓰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결국은 이게 입증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열등감 느낍니다. 사람들 천만 원 받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게 기준점이 너무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뉴스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매달 자녀한테 항상 1억 원씩을 항상 남겨놓더라고요. 용돈으로. 이걸 다 쓰더라고요. 쓸 시간도 없겠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던데 이게 그럴 수 있네요. 일단 속이 상합니다. 저는 사실 기대한 답이 뭐였냐면 그 정도 금액은 사회 통념상 넘어갔으니까 뭐 징후를 보면 이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우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생활비 여쭤봤잖아요. 이번에 축의금도 분명히 본인 것만 이렇게 축의금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 그냥 이건 확실하게 너의 축의금이야 라고 이렇게 줬다면 뭐 1억이든 2억이든 이거 괜찮아요. 아까 13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과도하면 이것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천만 단위는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비과세 항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혼수용품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혼수용품은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혼수용품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금액 정도를 줬다라는 것도 약간은 사회통념상 빼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점을 봅니다. 시점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좀 떨어진 기간 뭐 결혼식 하고 나서 1년이나 지났다. 근데 1년 지났는데 마침 그때 또 이 자녀가 주택을 산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축의금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사건의 연결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 제가 다른 이런 세법 쪽에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매한 기준 국가가 딱 얼마라고 정해지면 좋은데 이게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뭐 생활비든 축의금이든 그 딱 범위 내에서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나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축의금과 좀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는데요. 결혼 전에 자녀 월급을 부모가 관리하다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부모가 관리하다가 결혼할 때 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자녀에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혹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명확하기만 하다면 입증만 된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고 말씀드리지만 증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하실 때도 그동안에 받았던 금액을 이체한다라는 뭔가의 문구를 꼭 쓰셨으면 좋겠다. 그 통장 거기다가 맞습니다. 안 그러면 괜한 오해를 사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원수까지도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까지도 맞춰서 정확하게 그냥 준 거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우선은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거리 만들지 말자. 왜 그거를 다시 그 부모님의 통장으로 옮겨서 부모님이 관리를 하고 다시 주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증여라고 오해를 원래 증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그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조사해서 빼주는 건데 세법에는 무조건 현금을 주면 증여, 받으면 증여입니다. 돌려줬도 돌려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다 증여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현금은 태그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사거리 만들지 말고 만약 하신다 그러면 자녀 명의로 차라리 관리해 주셔도 되잖아요.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컨트롤을 하시거나 네. 그리고 자녀가 이거를 학습할 수 있게끔 경쟁 교육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선행돼야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좀 관리 못할까 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거라면 사실 그냥 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좀 학습할 수 있게 뭐 재테크 잘할 수 있게 그냥 놔주시고 굳이 하실 거라면 그냥 자녀 통장으로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 생활비와 축의금 혹시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여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또 말씀드린 게 부의금. 아, 그죠. 조의금 같은 경우. 네. 경사 말고 조사 때 네. 펼쳐지는 거고.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사회통념사입니다. 사실. 통념사. 네. 애매합니다. 네. 근데 부의금이 사실은 축의 때보다 더 많이 거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적혀는 있는데 관련 예규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인자한 편이니까. 네, 좀 네. 관대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혼수용품. 네. 혼수용품 같은 경우도 통상 필요하다고 보는 금품까지는 뭐 비과세가 네.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까지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과도하거나 네. 아니면 너무 시점이 좀 떨어져 있거나. 네. 네. 어떤 예규가 있었냐면 이 혼수용품 관련해서 예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신부가 원래 혼수용품을 받으니까 네. 그와 버금가게 신랑도 혼수용품에 버금되는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아... 근데 그 금액을 받고 뭘 하셨냐면 신랑분이 주택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혼수용품과 버금가는 금액을 받은 거니까 혼수용품이라고 상계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 말도 안 된다. 자산을 형성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금액이 과했습니다. 네. 금액이 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안 됐던. 네, 인정이 안 됐던. 예. 하기가 주택을 샀으니까 금액이 상당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혼수용품과 이렇게 상응하는 돈이면 혼수를 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여유가 있던 부부지 않았나 해봅니다. 이렇게 생활비와 축의금,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시 제 옆에 계신 이장훈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